보도했습니다. 탐사차는 일부는 양식의 제한을 거절했지만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만도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된 겁니다. 원형 탐사차의 상당수는 당시 사례로 도움을 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위험했죠. 굴러서 나오면 차가 우회전하다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그 배달통에서 뭔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 안에 무슨 귀신 인형 같은 걸 달고 다니나. 사진을 찍는지 아무튼 핸드폰을 좀 보다가 뭐 담배도 피우고 다시 또 들어갔다가 그런 거 있죠. 뭔가 침략을 당한 기분?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주차장 측에게 선량 관리자 주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는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페인트 작업하다가 이제 중독으로 해서 실신해서 의식이 약간 없는 상태였거든요. 좀 빨리 이송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크라치안을 많이 울리면서 뒤 구급차가 옵니다. 비켜주세요. 크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살살 앞으로 갔었는데 고양이가 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바로 세우고 내려가지고 이제 차 밑을 보니까는 고양이가 엔진룸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뻔했다. 거의 한쪽 밟으면 아빠 그거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아빠가 제 치료해주라네.
피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는데 할머님이 카트를 이제 미시고 그 피를 맞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괜찮아. 저 봐라, 어휴, 애들 착하다 봐라. 할머니 이제 보호해준다. 이 사람들이 참 너무 인색이 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잘 못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코끝이 쨍해지더라고요. 아, 저 신호 대기 중일 때 할아버님이 옆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는 게 보이니까 거동이 좀 불편한 게 먼저 보이잖아요. 팔짱을 끼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팡이 집으시던 손이 들리니까 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운전자분들이 좀 더 못 보고 출발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아, 차라리 혼자보단 둘이 낫겠다 싶은 생각에 같이 옆에서 걸어가는 제역 쪽을 택했습니다. 사실 도와주신 거는 다 그 운전자분들이어가지고 아무도 경적도 안 흘려주시고 다들 기다려주시고 하니까 솔직히 저보다는 뭐 그 운전자분을 지금 인터뷰 자리에 앉혀야 되지 않나 싶은.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어떡하지 라고 했다가 이제 119 신고를 했는데 저 지금 제가 차 뒤에 올라와 있어요. 안에 운전자가 있고. 네. 예, 계속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게 안에 사람이 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혹시 그 구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들어가야지 뭐. 요구조자가 그거 위험한 상황이면 절대 저희가 어떤 걸 이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차문을 부시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좀 빼내야 된다니까 그 신고자분도 흔쾌히 아 알겠다 자기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네. 차 구했네요. 네, 세 분이 지금 나오셔요. 세 분? 네네네. 그 한 분 더 계셔요.